오토브린즈 기술대표 김광수입니다. 오늘 차량은 일전에 안산에서 청주에 계신 분이 안산에 오셔갖고 작업했던 이제 포터2 차량인데, 기존에 이제 장착하셔가지고 차는 좋아졌는데 뭔가 좀 부족하다. 저희들이 이제 그때 작업을 약간 미니멈 식으로 작업을 했었거든요. 들어간 게 탄피 하나, 스로틀에, 그리고 라파프루스 1 신품으로 6개, 그리고 고스트 알파 흡기 3장, 고스트 알파 배기 8장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기존에 지금 이 장비가 많이 실려 있는데 한 1톤 정도 됩니다. 실려 있는 장비가. 그래서 다른 이제 고객들보다 이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는 일단 체감이 좀 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청주에 왔습니다. 청주 와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확실히 이 짐이 많이 실려 있으니까 차가 되게 무겁게 나가요. 무겁게 나가는데 뭐 초반 스타트가 그렇다고 해서 느린 건 아니고요. RPM은 변속 RPM은 한 지금 커브길이 너무 많아서 제가 지금 하지는 못하겠는데, 일단 차는 지금 많이 부드럽네요. 많이 부드러워진 것 같고 진동도 덜하고, 신차라서 일단은 진동하고 이런 거는 좀 덜하긴 한데, 공사를 지금 많이 진행 중이네요. 초반 스타트는 혹시 좀 빨라진 거 아니에요? 잠시 후 무기에 비해서 좀 많이 빠르네요. 반면으로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일단 제가 느끼면서 이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잠시 후 제가 말이 중간중간 끊길 수도 있습니다. 이 느낌이.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RPM은 1750 정도에서 지금 RPM은 1750에서 변속 타이밍을 했고, 500m 우회전 전단을 과속 방지 타이밍입니다. 풀 가속은 좀 힘들겠네요. 뒤에 짐이 많이 실려 있어가지고. 때문에 아무래도 좀 힘이 많이 들어가네요.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탄력 조정도 꽤 괜찮네요. 탄력 조정도 조금 나오고. 전단에 과속 방지 턱입니다. 대충 어떤 부분으로 소멸해야 될지 지금 감이 좀 잡히네요.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길이 없는데 들어왔는가 보네. 추행이니까 이런 실수가 나오네요. 무게에 비해서 꽤 괜찮네요. 지금 일단은 경로를 잇따라요 재검색합니다. 작업을 조금 더 해보고 잠시 후 청주역 조치원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왼쪽 도로입니다. 잠시 후 청주역 조치원 방면 왼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유턴입니다. 내비게이션 정신 못 차리네요.
여기서 유턴을 해서 경로를 이탈하여 재검색합니다. 300m 앞 우회전입니다. 경로를 이탈하여 재검색합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아, 저쪽이 길이 막혔구나. 일단은 작업 방향은 이제 잡혔고요.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나중에 작업하고 나서 또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모터브레인즈 기술대표 김광수입니다. 잠시 후 과속 변속에 출발하십시오. 포터2 청주에서 청주 IC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작업이 일단 끝났고요. 아까 정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라파 플러스 1이 기존에 장착되어 있는 게 6개가 아니고 12개였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었네요. 지금 장착된 거는 추가로 장착된 게 인터쿨러의 탐피아나 그리고 인터쿨러의 라파 플러스 1 5개 그리고 탄 베기아나 그리고 고스트 알파 에어컨의 통 안에 5장이 장착되었습니다. 기존의 사장님께서는 오르막길 올라갈 때 너무 답답하다고 하셔가지고 일단 그게 제일 문제점이었고요. 중간에 올라가다가 쓰면은 차가 거의 올라가지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그걸 테스트를 해볼 예정이고 지금 장착을 하고 탔을 때 앞에 장착되어 있을 때는 악셀레터 되게 민감했었어요. 되게 민감했는데 지금은 되게 부드러워졌어요. 힘은 지금 더 생기고 탄력 조정도 좀 더 늘어났고요. 그리고 살짝만 밟아도 지금 이제 차고 나가거든요. 아까 장착했을 때는 좀 밟았을 때 초반에는 좀 차고 나가더니 뒤에는 차고 나가지를 못하더라고요.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 오르막길 잠깐 제가 봤었는데 과속 방지턱 이쪽에 살짝 올라갔다 와보겠습니다. 올라가도 되는가 모르겠네. 돌릴 때가 있으려나 모르겠네. 올라가다가 섰다가 올라갈 때 거의 안 올라간다고 하셨거든요. 아, 이 차고 올라가네. 그냥 바로 차고 올라가네. 일단 차는 지금 많이 바뀌었고요. 조금 더 RPM은 지금 2000 초반대 지금 쓰고 있습니다. 수월을 잘 올라가네요. 지금 여기 차를 돌릴 때가 있으려나 모르겠네. 일단 길을 끝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제가 차를 돌리면 되겠군요. 충분히 지금 힘을 쓰네요.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 탄력 주행도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말이 없을 때는 제가 느끼는 거라서 그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입니다.
동정업계에서는 보통 보면은 흡기관 안에 넣고 그리고 배기관 안에 넣고 그걸로 더 이상 업그레이드 하기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큰 제품들이 없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넣고도 코스트 알파, 흡기, 배기 이런 것처럼 다른 방식으로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그래서 장점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예, 경험해 보지 못하신 분들은 한 번씩 이제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되게 괜찮으실 거예요. 전방에 화속 방진턱입니다. 이제 다시 도로에 들어가서 주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방에 화속 방지턱입니다. 지금 발을 뗐고요. 내리막길인데 그 심하진 않은데 지금 속도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까 뗀 키로수가 30km인데 지금 벌써 40km, 43km, 45km, 50km 가까이 되는데 차가 와서 제가 일단은 브레이크를 좀 밟았고요. 확실히 기준보다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막길인데 지금 50km, 60km, 발전 상태입니다. 65km, 70km, 1km 청조역 조치 완료,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발 안 바꿀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평지거든요. 여기서 전방에 화속 방진턱입니다. 아직도 가고 있습니다. 전방에 화속 방진턱이 있습니다. 아, 이차는 효과가 좀 대단하게 잘 먹었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나머지는 전방에 화속 방진턱이 차주께서 지금 낚시를 가셔가지고 갑자기 예. 인도를 해드릴 건데 이제 직원분한테 인도를 해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저희들 나중에 전화 통화한 것들을 이제 사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토브랜즈였습니다.